아, 잘못 눌렀다. 유니온, 아, 8,058, 아. 그렇지, 그렇지. 이 아이, 9. 42,687에 보공 352%에 192%. 요걸 해놓으시고. 아, 이거 그거구나. 아, 사냥할 땐 이걸 쓰고, 보스 넣을 땐 이걸 쓰고. 30% 27%. 아, 죽다, 잠깐. 아, 내가 생각하는 템 세팅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17성. 아, 라선. 아. 오작을 해야 되는군요. 아쉬운 거는 그거겠지. 아, 어마무시한 적이 되어 있군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치료 셋이 안 됐네. 방무가 이렇게 많냐? 역시 유니온 8000인가?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지금 템셋 중에서 에디가 레어인 게 많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에디를 레어를 좀 손에 좀 보려고 해요. 네네. 지금 거의 놀장템의 대부분이 제가 직작한 게좀 있고, 그리고 반지도 지금 개인적으로 한 줄도 좀 애매해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애디를 좀 하려고 하는데, 네네. 예. 먼친이 보기에는 일단은 뭐가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? 지금 딱 봤을 때. 일단 이모탈링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. 왠지 아시지요? 이거는 랩제가 낮아서 이모탈링은 빼고,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하트도 지금 레어고, 지금 레어 부위가 한 5부위, 6부위 될 거예요. 하트는 교불이니까 또 수순위를 뒤로 밀어놓고요. 그쵸. 보조는 사실 거고, 그죠? 아, 보조는 저 임시용이랑 교체할 거예요, 보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여기서 큐브라는 것만 선택해드리면 되는 것입니까? 그거하고 지금, 모자가 지금 16번 터졌어요. 예. 그래서, 이제 저는 하드 보스를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. 루시드, 윌, 뭐, 수, 데미안, 거기 다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, 네네. 한 5만 정도만 찍고, 이제 좀 다른 캐릭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거라서, 네. 지금 현재 3카 5앱인데, 저보다 그냥 손절을 하고, 카오스 벨루 모자 이런 걸 사가지고, 네네. 4카 5앱 하던가, 아니면 그냥 이제 놀시비 카로타 모자 네네. 해서 4카 4앱을 하는 게 낫나. 그게 아직 의견이 안 갈려가지고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아, 있거든요. 4카 5M 얘기하는 거죠? 네네. 아, 뭐, 더 욕심에 진전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래도 뭔가 종결은 해보고 싶은데, 아, 지금 저 모자는 정이 안 가서. 아, 솔직히 말해가지고.
아,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결국에 완성시켜도. 추억이 너무 낮지 않나, 인간적으로. 아,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윗점하고 두줄돼 있는 거 보고 산 거라서 아마 저거를 45억에 샀을 거예요. 노작 상태로. 근데 이제 주인이 몇번 터쳤는지 모르겠는데 빡쳐서 팔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16번을 해 먹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저도 추업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. 파프도 직작 아니에요? 아, 예, 파프 아들 네, 직작한 거예요. 아, 근데 추업은 왜 제대로 안 해놨습니까? 추업이라도 다좀 깔끔하게 해놓으시지. 그게 그 급하게 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레전 그 교가 아대가 딱 떴는데 급하게 사가지고 그래서 추업이 조금 미비하지만 이거 안 돌려요? 적은 욕심 없나요? 한 2년 반 동안 정업종에서 멈춰가지고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. 일단은 그좀 템이 웬만하면 네네. 그 이제 제가 하드 보스를 돌아서 리워드로 하던가 리워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템을 사는 쪽 하고 이제 원래 끼던 템을 파는 쪽을 이렇게 약간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좋은 거죠. 네,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도박성은 좀 피하고 있어요. 또 엘리시움 요 자체가 이제 그냥 매물이 뜨면 아 이거 누구 템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제 거의 다 선점을 하는 위주라서 네, 여기서 뭐가 조금 그래요. 그래서 웬만하면 돈 쥐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요. 뭐 교불은 상관없습니까? 네. 교불템이요. 교불템은 솔직히 바꿔야 되는데, 솔직히 제일 급한 거는 눈장식이죠. 그러면서 치료 패치를 같이 따는 거죠. 그것도 괜찮아 보기도 하고. 그렇게 하고 반지는 뭐 스칼렐링 이런 건 욕심 없습니까? 아유, 제가 직장인이지만, 그, 한달 월급을 메이플에 받기는 좀. 그래도 뭐 나중에 팔수 있으니까요. 뭐 금전적 여유만 있으면 할 만하죠. 아니, 교환 불가냐, 교환 가능이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니까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놀팔 구미호링까지는 생각해봤는데, 뭐, 무르무릉이나. 근데, 구하기도 어렵고, 뭐 가격이 너무 다른 서버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. 근데 스칼렐링은 워낙 좋지 않습니까? 지금 제 상태에서 스칼링이 아무리 적용된다고 해도 그냥 놀장 수치하고 스공만 올라갈 뿐이지 약간 없어 보일 것 같아요. 메리트가. 메리트요? 예, 그리고 제가 보스에서 대부분 시드린을 쓰기 때문에 예, 저거는 그냥 스위칭용이고 아마 밑에 리레 사하고 웨폰 퍼프 L3 있을 거예요. 그걸 돌려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히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. 간지에 대한 투자 같은 거는 조금 그좀 약간 그래요. 아, 그래요? 스칼렐링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. 제 반지 4짝 중에는 스칼렐링은 좀 끼고 싶어가지고. 아, 그뭐 솔직히 그 좋은 건다 끼고 싶지만 욕심이죠. 어디서 그냥 300만 딱 떨어지면 살것 같네요. 확실히 근데 스칼렐링이 마이링급처럼 똑같이 되니까요. 아, 그렇죠. 노시비가 두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 틀리죠. 근데 반지는 워낙 부위가 안 좋으니까요. 예, 올라가는 그렇죠.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까.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올라가진 않나 싶긴 하네요. 제 템셋이 뭔가 좀 나다가 하나쯤은 살짝 풀린 그런 거라서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네요. 아, 애매하군요. 견장도 그렇고. 아, 다 AD가 이루어지고. 견장 같은 건 차라리 견장은 사는 게 낫지 않나요? 저기 아 이렇게 견장은 이게 저게 웃긴 게 원래 17성 이벤트를 할때 그냥 판매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술 먹고 강화를 5번 눌렀는데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버려서 저기 6억만에 20 이상이 됐어요. 그렇군요. 예, 그냥 끼고 있어요. 아, 저라면요? 일단은 저는, 저 같은 경우라면은, 네. 일단은, 스칼렐링.
그다음 놀시비 도미네이터겠죠? 아 놀시비 도미 놀시비 그다음, 도미 메모 딱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눈장식 눈장식 나머지는 사서 바꿨을 것 같습니다. 사서요? 아 이때 제가 돌려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. 아 그렇죠 사람 할 짓이 아니죠. 레전드 레전인데 세 줄 띄우는 게 아, 너무 어렵더라고. 상의도 아마 제가 상의도 직작을 한 건데 네네. 상의 레큐를 아마 한 620개 처먹었을 거야 아마 정도. 포기했어.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좀 비싸더라도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에디가 에픽으로 되어 있으면 레전드를 올리는 것도 문제고 이게 하다 보면은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냥 끼고 있는 거 팔고 새로 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크더라고요.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제스펙 때 사람들은 좀 저게 누구 템이냐니까 이제 흥정을 하려고 들고 제값에 팔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? 템이 다 약간 하나씩 뭔가 다 한두 개씩 애매해가지고 예, 좀 약간 현실 타협해서 가져온 게 많기도 하고 교체한 것도 많아서 네. 예, 서버 자체 문제이기도 한데 뭔가 하나씩 풀려 있어요. 아 애매하긴 확실히 애매하네요. 네 그렇죠. 솔직히 에디만 손봐도 한 4만 5천은 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일 딱 눈에 두 개가 보이네요. 도미하고 저는 반진 것 같아요. 도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에디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견장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죠. 불러가. 아 그렇죠. 그 다음에 다 AD가 레어니까요. 그래서 반지 도미 순으로 바꾸고 눈장식. 그다음에 AD 레어인 거 갈아치우고 아 저 보호자 진짜 눈장식 해야겠죠. 눈장식 보호자. 아 나머지는 저라면은 다 그냥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멤버를 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. 아니 뭐 매물이야 퇴근하고 맨날 경매장 찍어보고 있는데 경매장하고 매니아하고 막 이런 데 찾아봐도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막상 돈이 없을 때는 팔려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저는 끌어올리고 싶다는 그런 느낌의 템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올려도. 네. 근데 이제 5만 이후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딱 그 정도만 검은 마법사도 한번 잡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? 검은 마법사 잡으러 안 갑니까? 아 검은 마법사야 뭐 다른 분들이 깨겠죠.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저희 길드원들 4명끼리 그냥 하드보스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. 엊그제 루컨마더 떠가지고 그거 네. 그 돈 회식했습니다. 그 정도 되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가 잡혔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로구요. 그리고 저 모자. 네네. 제가 좀 있으면 돈 들어올 때가 있긴 한데. 예예. 아쉬움이 남기 전에 제가 나중에 한번 100억 정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, 아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